선불교의 초조인 달마대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 날 이렇게 친견을 하고 있습니다. 달마대사 참 만나뵈면 만나뵐수록 너무나 매력적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달마대사를 접견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황무제와의 만남 또한 참으로 오묘합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시지만 이분들이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바로 깨달음을 상징하는 분이라면 양무제, 바로 이 황제의 경우는 물질 세계에 최고를 다 한 손에 거머쥔 자이겠죠?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사람, 그러니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게 있지요. 이런 것들을 현존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달마대사와 양무제와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서 인생에 처음으로 고요함이 무엇인지, 그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거기에 감복합니다. 그래서 양무제는 달마대사를 자신의 궁전으로 모셔가려고 해요. 국사, 왕사로 모시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달마대사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궁전에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언제 어느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의 청을 거절하노라. 그러시고 난 뒤에 면벽구년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달마가 면벽구년을 하시게 된 그 유래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그 당시 중국에는 이미 200만 명이 넘는 불교의 승려가 있었다 하는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 야, 200만 명이나 되는 스님이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뭐 이 1000명도 아니고 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니, 물론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했지만 승려의 숫자 또한 대단했던 겁니다. 달마는 그들 가운데 오직 네 명만이 자신의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200만 명 중에 네 사람만이 달마대사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사실은 제자를 찾으러 나서신 거예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신 거죠. 근데 달마대사는 제자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웠다 그래요. 그가 첫 번째 제자인 해가를 찾아내는 데만도 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9년이라는 세월, 이게 참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달마와 동시대에 기록된 역사서들이 모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9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숫자를 나타내는지 짐작할 수 있죠. 양무제를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난 뒤에 달마는 9년 동안 벽을 바라보고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명상 수행의 한 방법으로 만들게 되죠. 오늘날에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 있는 간화선, 이 간화선 또한 바로 달마대사의 면벽구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흰 회벽에 그저 벽만 뚫어져라 하고 줄곧 바라보며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겠지요. 이 눈에 보이는 바대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줄이 보이면 저 줄이 뭐 길다 짧다, 저 줄이 이쪽으로 왔으면 저쪽으로 갔으면, 이 눈은 보는 바대로 바로 그 시계에 의해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물질이 눈에 보이면 분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점 하나도 찍어놓은 게 없어요. 그런 하얀 색, 벽으로 되어 있는 흰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을 때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저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 벽처럼 우리 마음의 화면이 서서히 서서히 텅 비워져 가겠죠?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가는 그 생각과 다투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아무리 눈을 뜨고 쳐다봐도 흰 벽밖에 없으니까 생각이 일어났다가 흰 벽에 던져지고 또 생각이 일어났다가 흰 벽에 던져지니까
점점 벽이 되어 가겠지요. 텅 비어 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달마 대사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도 만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달마 대사를 많이 찾아왔대요. 오늘날에도 어디 좀 이름 있는 유명한 스님 어디 계신다 그러면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 뭐 달마 대사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양무제가 찾아갔다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깨닫고 궁으로 돌아갔을 정도이니 소문이야 뭐성 안에 성 밖에 자자했겠지요. 그러니 달마 대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마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겁니다. 짐작해 보건대.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달마 대사의 등 뒤에 앉아 있다가는 물러가고 했대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앉았거나 말거나 꽃이 피는지 지는지 가을이 왔는지 낙엽이 떨어지는지 새잎이 돋는지 그저 관계없이 9년을 오로 앉아 있었던 것이죠. 달마는 벽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등 뒤에 앉아 있어도 그는 결코 얼굴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달마 대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가슴이 아프다. 사람들은 모두 벽과 같다.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없어서 그토록 무지한 인간 존재들을 바라보는 것은 큰 아픔이다. 하지만 벽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은가? 벽은 그저 벽일 뿐이니. 벽은 원래 듣지 못하니까 내 가슴이 아플 이유도 없다. 누군가 행동으로서 내 제자가 될 자질을 증명해 보였을 때, 그때라야 비로소 나는 고개를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직 9년간 연병만 하셨던 겁니다. 9년은 고사치고, 9일 동안이라도 한 자리에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라. 그러면 9일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참 어려운 일이다 싶으시죠? 아니, 9일은 고사치고 9시간. 여러분은 9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9분도 못 앉아 있는다고요? 아니, 9초도 어렵다고요? 그럴 수 있지요. 마음은 1초도 한 자리에 있지 않으니 한 자리에 9초 또는 9분, 9시간 동안 앉아 있게 하는 것 또한 그 마음을 항복받기, 조복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9년의 세월이 흘렀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달마 대사의 등 뒤에 와서는 앉았다가 가고 앉았다가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도대체 달마 대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로서는 도무지 알수 없는 일이지요. 바로 그때 해가라고 하는 이름의 한 젊은이가 달마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칼을 꺼내서 자신의 한쪽 팔을 자르지요. 달마 대사 앞에 던지며 말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스승님. 당신이 돌아앉으시든지 제 머리가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이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제 머리를 잘라서 당신 앞에 내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달마 대사는 그때서야 9년 만에 정좌를 풀고 고개를 돌리고 바라봅니다. 그대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사람이다. 이제 그대의 머리를 자를 필요는 없다. 이 사람 바로 해가가 달마의 첫 제자가 됐습니다.
차후에 제가 해가 선사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후에 달마는 중국을 떠나면서 네 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세 명은 해가 다음에 입문한 제자들이었는데, 달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간단한 말로 해보거라. 그리고 간단한 문장으로 내 가르침의 본질에 대해 말해보거라. 나는 내일 아침 히말라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그대들 네명 중에서 내 뒤를 이을 사람을 결정하고자 한다. 그랬더니 네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초월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침묵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갖추어진다면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그대의 말은 틀리지는 않아. 그렇지만 흡족하지는 않군. 그대는 단지 나의 가죽을 얻었을 뿐이로다. 그러자 또한 사람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존재 그 자체만 있을 뿐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당신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너는 아까보다는 조금 낫기는 해. 그러나 아직까지 내 기준에는 미흡하다.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또한 사람의 제자가 말하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 어떤 말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좋다. 하지만 그대는 이미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느냐? 그대의 말과 그대의 생각은 서로 모순된다.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도다.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해가가 말을 합니다. 해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달마대사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요. 그리고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입을 열었죠. 그대는 그것을 말했다. 이제 그대는 나의 후계자이다. 그러나 달마는 그날 밤 어떤 제자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제자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되지요. 자신이 후계자로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달마대사는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마대사를 땅에 파묻게 되지요. 달마대사를 만나러 가는 게좀 급하잖아요. 아니, 달마가 독살됐다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깨달으신 분이 그것도 몰라? 너무 가슴 답답해지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달마의 전설, 아주 기이한 전설 하나가 다시 전해집니다. 달마대사가 분명히 독살당했어요. 그리고 땅에 묻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마대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이한 전설이 하나 전해져 오죠.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달마대사가 독살을 당해서 땅에 묻힌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후에 한 관리가 달마대사를 목격하게 돼요. 달마는 지팡이 끝에 신발 한 짝을 매어 달고 히말라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은 맨발이었죠. 그 관리는 달마대사를 알고 있었죠. 예전에 여러 번 달마를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 달마대사가 생긴 것도 좀 괴상스럽게 생겼고, 뭐 생김새도 그렇지만은 뭔지 알수 없는 그 매료되는 게 있었거든요. 영혼이 매료당하는 아주 매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관리는 이 달마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지팡이에다 뭐 신발 한 짝을 딱
가지고 걸어가니까 달마 대사한테 물었죠. 지팡이에 신발 한 짝을 매단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달마가 그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영원히 히말라야로 떠났다라고 전하거라. 그래서 그 관리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마가 살던 산속에 절로 찾아옵니다. 거기 절에 와서야 비로소 이 관리는 달마 대사가 독을 마시고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돼요. 그곳에는 달마의 무덤까지 마련돼 있었죠. 관리는 그동안 국경 초소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마 대사가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그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수없이 뵀기 때문에 내가 착각을 일으켰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잘못 봤을 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달마 대사였습니다. 부리부리한 두 눈에 무섭게 생긴 얼굴에 게다가 지팡이 끝에 신발 한 짝을 매달고 있는 것까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돌아가셨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호기심이 생겼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3년이나 지난 시간 뒤에 와서 말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호기심 때문에 달마의 무덤을 파보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신발 한 짝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져갔고 하나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는 그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달마의 말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됐던 거예요. 무덤을 파봤더니 흔적조차 없고 뭐 사람은 뼈도 없고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관만 덜렁 있는 거죠. 그리고 신발도 하나만 떨어져 있고 하나는 사라지고. 관리가 본게 확실한 거죠. 이렇게 기이한 행적을 가졌던 달마. 우리는 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무도 그 달마 대사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없죠. 이 불가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 종교마다 그 중요시 여기는 관점이 있는데, 달마 대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 못지않게 아마 이것을 그 의식화하거나 종교화한다면 굉장할 거예요. 근데 불교의 그 관점, 또 선불교, 특히 선불교에서 뭐 부활, 이런 것은 전혀 관심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마의 부활 이야기가 불교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설령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도 한편의 이야기로 달마 대사의 그저 전기 중에 한편으로 담겨져 있을 뿐이지, 그것이 뭐 굉장한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선불교의 맥락이기도 한데요. 글쎄, 어떻게 해서 이 달마 대사가 다시 무덤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날 그 화두이기도 합니다. 달마 대사가 짚신 한 짝을 머리에 이고 걸어갔다 하는 것 자체도 화두의 하나입니다.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이 히말라야로 가는 것이 달마 대사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히말라야로 떠나고 영원히 산속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